단계 부사로도 바꿀 수 있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1번 뒤에 we read produce가 주어가 되는 거고 are가 동사가 되는 거고 subjected는 주격보호가 되는 거 있죠? 완벽한 문제니까 1번 맞아야 틀려요? 맞겠죠. 근데 그거보다 선생님이 더 좀 정리하고 싶은 단어가요. 이 migrate라는 단어예요. 자, migrate라는 단어는요. 동사로요. 이동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이동하다. move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immigrate랑 그리고 immigrate랑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immigrate는요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 오다예요. 아셨어요? 이주하다예요. 그리고요 immigrate 앞에 in은요 out의 의미예요. 그래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가본 적 있어? 해외여행 가보면은 뭐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방콕 간다 쳐보자. 방콕을 가가지고 이제 입국 심사하지. 거기 뭐라 써 있어? immigration이라 써 있지. 그거 오는 거잖아. immigration. 오케이? 나갈 때는 immigration. 오케이? 이거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오늘 중요한 거는 이 subject인데 얘만 제대로 공부해도 성공이야. subject는요 동사로도 쓸 수 있고요 형용사로도 쓸 수 있고요 명사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명사는 선생님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아. 그치? 자, 우리 명사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 자, 명사 뭐 있지? 피실험자. 그치? 명사로 쓰이면 얘 첫 번째 피실험자라고 해서 뭐가 있었죠? 실험 대상하고 똑같은 뜻이 있었죠? 또 뭐 있었어요? 주제, 과목이라는 뜻이 있었고요. 세 번째 뭐 있었죠? 백성이라는 뜻이 있었고요. 네 번째, 신하라는 뜻이 있었어요. 자, 근데 오늘은요, 이 서브젝트가 동사일 때 어떤 뜻을 쓰이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서브젝트의 이 JECT는요, 뚫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어문이에요. 뭐라고요? 뚫어. 근데 이 앞에 붙은 sub은요, 언더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언더. 그러면 아래로 던지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무엇 무엇을 종속시키다, 굴복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be subjected to 하고 쓰이면은요 이때 이 to는 전치사투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이때 이 to는요 뭐가 되어버리냐면요 당하기 쉬운. 오케이? 뭐야? 뭔가 당하기 쉬운 이런 뜻이 되어버려요. 아셨어요? 그래서 be subjected to 부정사 엄마 할 것 같은 당하기 쉬운 이런 뜻이니까 좀 조심하세요. 이때 to 뭐라고요? 전치사 to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 그래서 이 subject의 의미 잘 알아두세요. ject가 뭐의 의미라고요? through의 의미라고요. 그래서 이 through의 이 ject를 갖고 있는 동사들이 꽤 여러 개 있죠. 뭐 있어요? 우리 지금 수업할 때 쓰는 빔 프로젝트죠. through가 뭐예요? 앞이란 뜻이죠. 프로젝트. 앞으로 던지는 거야. 그럼 뭐겠어? 투사하다. 오케이? 자, reject. re가 다시 있는 이제 다시 던지는 거야. 거절하다. 내가 받은 걸 다시 던졌지? 거절하다. inject. ject. 안에다가 던지는 거지. 뭐야? 주입하다. 주사하다. 오케이? 이렇게 ject가 뭐의 의미가 있다? through의 의미가 있다. in. 그래서 요거 형태 좀 주의하세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Only slightly fewer than 오로지 조금 더 적습니다. 뭐보다요? That those 어떤 거보다 they would face 그들이 겪을 수 있는 것들보다 뭐야? 그들이 뭐야? 적절치 못한 장소에 남아 있는다면. 자, 이번에 had remained다가 밑줄을 긋는데 우리 뭐에다 동그라미 쳐야 되냐? if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오케이. 자, 이때 이 if는 우리 무슨 법이라고 하죠? 가정법이라고 해요. 자, 가정법은요 크게 세 가정법 있지만 두 가지 할게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죠.
자, 과거적 과거는 if 다음에 뭐가 나오고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오고 주어 우, 슈, 쿠, 마이트의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걸 과정법 과거라고 하고 과정법 과거 하려면 뭐 했어요? if 나오고 주어 나오고 head pp 나오고 다시 주어 다음에 우, 슈, 쿠, 마 head pp가 나온 애들을 갖다가 우리 과정법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 if 다음에 과거 동사 나오면 과정법 과거 if 다음에 헤드피피 나오면 과정법 과거 완료야. 근데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우슈쿠마 동사 원형, 우슈쿠마 헤드피피야. 오케이? 근데 이 컴마가 없어지면 이 if가 뒤로 빠지게 돼요. 그럼 if가 뒤로 빠졌어요. 그러면 내 여기가 틀렸냐 맞았냐고 물어봤으니까 앞에 말하겠지. 앞에 뭐 나왔어? would face 하고 나왔잖아요. 그럼 과정법 과거겠죠. 왜 had remained가 아니라 remained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unsuitable죠. 뭐야? 부적절한 장소에.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during, 뭐 동안에? 자, 이제 during. during은 뭐 물어본 문제일까, 지금? during. 이제 during 무슨 뭐 물어본 문제예요? 자, 전치사냐? 접속사냐를 물어보는 문제겠죠. during은 품사가 뭐예요? 전치사죠. 그러면은 이거 뒤에 뭐 나왔죠? long over sea 하고 나왔죠. 그러면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뭐야? 그 긴 2주 동안에 라고 쓰면 되겠죠. 자, during 품사가 전치사고 얘하고 항상 비교되는 게 뭐지? while이지. while은 품사가 접속사여서 뒤에 주어 동사 나온다는 거. 그치?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동안에 weak birds, 자, 약해진 새들은요, die 죽습니다. 뭐 때문에? of pain, 피곤 때문에, 피로 때문에 and 그리고 hunger, 굶주림 때문에 when sudden storms, 갑작스러운 폭풍이었는가 adverse wind, 뭐야? 역풍이 hit migrate birds, 뭐야? 이동하고 있는 새들을 치, 뭐야? 새들이 칠 때 in the middle of the sea 뭐야? 바다 한가운데에서 어떤 한가운데야? 4번에 where 에다 주었네? 관계 부사야. no land 주어 is 동사 near 축격보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뭐야? 4번 맞겠죠? 뭐야? 그 육지가 근처에 없는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they 그들은요 are often carried far from 멀리 떠내려가는데요 어디로부터요? From their intended route 뭐야? 그들이 원래 의도했던 루트에서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봅니다. Predatory birds 뭐야? 포식자인 새들이요. Also kill many of them. 그들 중 다수를 죽일거래요. Along the way 그 과정에서요. And the land 그리고 그 육지도요. Is not safe either. 부정이니까 either 맞겠죠? 또한 맞지 않아요. 뭐야? 안전하지 않아요. On the land 그 땅에서요. Bird hunters 뭐야? 새 사냥꾼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야? 지친 새들을 총과 구문을 가지고서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 선생님이 팁을 주자면 자 우리 조동사 어떤 애들 조동사 하지? 조동사 어떤 애들 조동사 해? Can 그치? 또 will, 뭐, may 이런 애들 조동사라 하지. 근데 조동사의 과거형 우리가 보통 뭐라 하는 거지? can의 과거형은 could, 뭐 will의 과거형은 would.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맞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고등학생 정도 됐으면 자 조동사의 조동사의 과거형은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붙인 애들이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니? 가정법은 직설법에 반대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냥 알아도 나쁠 건 없으니까 한번 설명해줄게. 유치원 되죠? 얘들아 가정법은 구라야.
있어? 그러면 가정법은 구라네. 그럼 구라의 반대말은 뭐야? 진실이지. 팩트지. 팩트. 팩트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직설법이라고 해. 알았어? 자, 그럼 이거 봐봐. 선생님만 한 예문 들어보니까 잘 들어봐. 내가 부자였기 때문에, 아, 나는 부자가 아니어서 그 차를 못 샀어 했어. 이거는 구라야 진짜. 있는 그대로 팩트지. 팩폭이잖아. 그렇지. 이거를 구라로 바꿔보면 어떻게 돼? 내가 부자였다라면 그 차를 살 수 있었을 텐데 살 수 있어 없어? 못 사지. 이런 게 가정법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법 과거는요 직설법 현재에 해당되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직설법 과거에 해당이 돼요. 아셨어요? if전에서 가정법인 가정법이 뭐야?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결정할 수 있었던 건 뭐였어?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가 나왔는지 핸드피표였잖아. 그치? 근데 그 컴마가 끝나고는 그 뒤에 문장 뭐가 붙었지? 우드 플러스 동사 원형이었는지 우드 핸드피표인지 맞지?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앞으로 볼 때 조동사 다음에 우드 핸드피표가 붙었다, 아, 조동사 다음에 핸드피표가 붙었다, 얘네들은 다 직설법 과거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6번 봅시다. 자, 6번. 길지? 자, 이거는 문법 문제가 아니라 어법 문제, 아니요. 문법 문제가 아니라 어휘 문제예요. 자, 맞춰보세요. 그럼 혹시 모르는 단어 있니, 이거? 이 A, B, C 중에? 오버턴? 어, 전복시키다, 뒤집어 엎다. 비번은 다 알아? 올. 아저씨 모르지? 네. obstruct 하면 막다, 방해하다라는 뜻이야. promote는 알죠? 풀었니? 풀었어? 안녕이야?
시간이 필요한 사람? 다 했어? 자, 1번이다가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에요. 아이고야. 자, 질문해볼게. 뭐뭐에 의존한다가 이거는 뭐지? depend on이지. 앞에 in이 붙으면 의존하는가 의존 안 하는 거야? 의존 안 하는 거지. 그럼 의존의 반대말은 뭐야? 독립이지. independence는 뭐겠니? 독립이야. 알았지? 자, 보자. 자, while부터요. 지금. 자, 봅시다. While many Americans might gladly state that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was the most significant document published in 1776, others would argue that the Wealth of Nations by Adam Smith, a Scottish philosopher and pioneering economist, was more influential globally. While부터 globally까지가 한 문장이네. 그치? 이 문장 주절의 주어랑 동사가 어디예요? 그치, others가 주어가 되는 거고 are가 대신 나와, 아 동사가 나와. 근데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while이 나한테 이때 while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반면에라고 해석해야겠지. 그치?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많은 미국인들이 아마도 state goal이었던 바로 나오네. 그 뜻이야? 말하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른데 뭐를요? 대절 이하를요. 대절 이하를요. 뭐라고요? 자,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뭐야? 독립선언문이 Declare가 뭐야? 선언하다 뜻이지? 선언이지? 독립선언문이 가장 significant 중요한 문서라고요. 뭐야? Published 언제 출판된? 1776년에. 일단 이렇게 말할지라도 몇몇 사람들은 뭐할 것 같대요? 몇몇 사람들은, 자, 몇몇 사람들은 would argue that 대절이야를 말할 거래요. The Wealth of Nations by Adam Smith야. Adam Smith의 The Wealth of Nations 국부론이라고 하는 혹시 들어갔니? 어, 사실 이런 거 쓴데? 알겠을까? 국부론이 뭐야?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스코틀랜드의 철학자이자 선구적인 경제학자였던 뭐야? 애덤 스미스에서 의해 쓰여진 국부론이, 자 그럼 여기서 국부론이 주어겠지? 뭐야? was 뭐라고요? more influential globally 뭐야? 훨씬 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다고요. 오케이. 자, 우리 해석을 해보면 with this book 이 책에서 스미스 goal, 스미스의 목적은 was 뭐 하는 거였어요? to the mercantile systems 뭐야? 자, the most popular economic economic theory at the time 그 당시에 가장 대중적이었던 경제 이론이 mercantile system 중상주의야. 중상주의를 해석상 뒤집어 엎었다가 바뀌었지. 뒤집었습니다. 이제 노골턴이 되는 거예요. 자, government practicing mercantilism believed that wealth was steady and limited and that the only way to prosper was to accumulate gold and tax imported goods. 그치? 자, 여기서 government가 주어야 이 government의 동사는 뭐가 되겠어요? believed가 돼요. 이 practicing부터 mercantilism까지는요 앞에 걸 꾸며주는 거예요. 해석해보면 중상시주의를 practice 연습한 이제 실행했던 실시했던 정부들은요 believed that 대절 이하를 믿었대요. 뭐라고 믿었냐면 wealth 부는요 was static 정적이고요 and limited 뭐하기 때문에 제한적이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외웠지? and 나오고 또 대절이 나왔지. 앞에 대절은 a가 되는 거고 and 다음에 대절은 b가 되는 거야. 알았지? 또 대절이 이렇대.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이 이제 뭐 할 수 있는 to prosper. 번영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was 뭐였다고 to accumulate 축적하는 거래요. 뭐를? gold and tax 뭐야? gold 뭐야? 금과 tax 세금을요. 어떤 imported good 어디에? 수입된 good 제품들에게. 오케이. port가 뭐야? 항구야. import하면 뭐겠어? 항구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 수입되어지는 거야. export는 뭐야? 항구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 수출하다야. 오케이. 자, 그리고 봐봐. This means 이것은요 의미해요. 대저 이하를요. Countries 나라가 would only export 오로지 수출만 하고요. Their products 그들의 제품을요 다른 나라에. 자, 반면에 purchasing nothing 아무것도 그들로부터 구매하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이게 무슨 뜻이니? 수입 수출만 졸라게 하고 수입은 한다라는 거 안 한다라는 거야? 안 한다라는 거지. 자, unsurprisingly 놀랍게도 나라 국가는요 started 시작했어요. implementing 하면 실행하다야. 실행하는 것을 시작했대요. 뭐를요? unending cycle 뭐야? 끊임없는 순환을요. 뭐에? tariff 관세. 알았어, 관세. 그래서 앞에 나온 tax imported goods가 결국은 tariff야, 관세야, 관세네. and 그리고 that 이것은요 외국과의 무역을 촉진시켰겠니? 막았겠니? 막았겠지? 그럼 obstruct 하면 되겠죠. under controlling 반대로 반대로 스미스 디시스 스미스의 이론의 핵심은 proposed that 대절이야를 주장한대요. 자, 잘 봐. 선생님 이 말 한 적 있을 거야. 아까워. 자, 주어가 나와, 동사가 나와, 목적어가 나올 수 있지, 그치? 목적어 자리에 뭐 나오지? 명사적인 애들이 나오지. 명사적인 거에는 명사,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이 있어. 그럼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뭐 that 플러스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어. 그치? 자, 그럼 이때 이 대신 접속사 역할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주어 동사에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질문. 근데 요 사이에 구멍이 생겼다 쳐보자. 그럼 이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치. 수식어. 근데 그 중에서도 부사적인 애들만 이 자리에 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주어 동사라면 되진 않았다라는 거는 문장이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어? 근데 문장이 새로 나올 수 있는데 문장을 꾸밀 수 있는 게 뭐지? 부사지. 그럼 여기 자리에 뭐가 나올 수 있어? 부사적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때 다시 한번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접속사가 나오고 다시 한번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접속사부터 주어 동사는 이 대절의 주어 동사를 꾸며주는 거고 되고 이 대부터 여까지는 뭐가 되는 거야? 얘의 목적어가 되는 거고 얘는 결국 수식어가 되는 거겠지. 그치? 자, 선생님 이 얘기를 굳이 왜 했을까? 지금 나올 문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잘 봐봐. 자, 잘 봐봐. 너 코어리 주어지. 그럼 봐. 스미스 이론의 핵심은 수식어 부제 proposed 제안했습니다. 대절 이하를요. 그러면 대절 다음에 갑자기 또 뭐 나와? when이란 접속사 나오지. 그 when부터 어디까지 컴마를 중심으로 한 trade까지는 이 대절에 뭐가 되는 거고 수식어가 되는 거고 이 대절의 주어 동사는 뭐가 되는 거야? society가 되고 benefits가 동사가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자, 뭐 할 때? 사람들이 뭘 향해 얘기할 때? free trade. free trade가 뭐야? 자유무역이야. 자유무역을 통해
그들의 제품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할 때 소사이어리, 사회는 also benefit, 이득을 얻을 거라고 proposed, 제안했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말했던 워챈타리즘, 중상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겠어? pre-trade가 되는 거야. 이해갔지? 자, 계속해서 보자. Furthermore, 게다가 he believed that, 그는 대절이야를 믿었대요. 자, state, 자, 이때 되게 생략된 거야. state, 이때 그럼 state는 state interference가 대절이 주어가 되는 거고 was가 동사가 돼서 나오는 거겠지. 자, 근데 state가 선생님이 동사로 쓰일 때는 말하다 라 했지. 근데 state가 명사로 쓰일 때는 무슨 뜻이야? 자, 첫 번째 주 미국을 영어로 뭐라 하지?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하지. 그치? 연합 주잖아, 주. 그치? 그 다음에 스테이트 또 뭐 있어? 국가, 정부라는 뜻이 있어. 이때 뭐야? 정부겠지. 그래서 또 이 스테이트가 상태라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 상태. The state of water라고 하면 물의 상태라는 뜻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봐봐. 정부의 간섭이지. 경제에 관한 정부의 간섭이며 was, 뭐하다고요? unnecessary, 불필요하다가 되겠지. 불필요하다고요. because, 왜냐하면 invisible 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소리. by지라고 그랬지? see, 보다 그랬지? invisible,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손이 would know best,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몇 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되는 겁니다. 예, 하셨어요?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때 독해 할게요.